2015년 7월 3일 금요일 선문대학교 황선조 총장이 가족기업의 애로사항과 학교와 기업 간의 산학협력 강화를 위해 천안시 동당구에 위치한 화장품 회사 콧대를 방문했습니다. 콧대는 피부생리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고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하는 선문대학교의 가족기업으로서 특히 선문대학교 제약공학과 졸업생 두 명이 입사를 했습니다. 황선조 총장은 콧대의 대표이사 장동일 씨의 간단한 회사 소개와 앞으로의 사업 방향을 설명받고 콧대와 산학공동연구개발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은 후 장동일 대표이사의 안내를 받으며 기업견학을 하였습니다. 이번 자리에서 황선조 총장은 선문대학교의 다양한 나라에서 유학을 온 학생을 활용하여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다양한 나라에 홍보가 되도록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장동일 대표이사는 선문대학교와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이루어져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방문으로 선문대학교의 비전인 주산학 글로컬 공동체 실현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기업 방문을 통해 협력 관계를 강화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선문이클리 뉴스 송민기 기자였습니다.